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제가 뚱뚱하고 그러니까 뭐든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요거 좀 얘기하면 좀 파격적일 거예요. 저 피자를 안 좋아해요. 치킨은 엄청 좋아해요. 근데 피자는 또 안 좋아해요. 왜요? 둘이 세트인데? 밀가루를 안 좋아해서요. 치킨은 튀김가루잖아요. 그렇죠. 아, 다른 얘기인가 마시군요. 달라요, 달라요. 다르지, 달라요. 네. 그래서 햄버거도 웬만하면 라이스버거, 빵이 없는. 빵을 안 좋아. 네. 빵이 없으니까. 모스버거나 라이스버거 이런 쪽으로 좀 좋아하고. 아, 왠지 막 통통한 분들은 빵을 다 좋아하실 맞죠? 것 같은데. 네. 근데 제가 빵은 마늘빵만 좋아해요. 아~ 어, 되게 민감하시네요. 아~ 그러니까 제가 엄청 민감해요. 엄청 민감해요. 엄청 민감해요. 근데 사람들은 난 뭐든 잘 먹을 거고, 야, 네가 무슨 뭐 이렇게 해요. 근데 저 라면도 안 좋아해요. 아~ 면 종류를 다 안 좋아해요. 혹시 라면 중에 딱 먹는 라면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니시죠? 다 짜파게티만 먹어요. 아우 정말. 예, 예. 그러니까 아~ 국물에 담근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그럼 고기도 뭐 수육 이런 거 안 좋아해요? 안 좋아해요. 안 좋아해요. 내 족발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이거네. 그러면은 그 약간 살 찌는 건 치킨 때문이에요? 아니요. 아, 그건 그냥 많이 먹어서 그렇고, 아, 밥을 엄청 좋아해요. 아, 탄수화물을 또. 탄수화물 엄청 좋아해요.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.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제가 안 좋아한다 그러면 아, 그럼 아예 안 먹어라고 할 줄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요. 안 좋아하지만. 그러니까 아, 그냥 취향이 조금 아닌데 그렇지. 있으면 먹죠. 이거 먹으면서 먹는 거구나. 그렇죠. 피자를 시켰어요. 피자 네. 시킨대. 어 그래 시켜. 그래 한 판 시키면 돼. 아니 두 판 시켜야지. 두 판 시켜놓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. 드시긴 드시는. 좋아하는 건 엄청 먹죠. 아. 안 좋아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. 아.